노래연습 소장 임진영입니다. 로렌하우스에 대해서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로에너지 건축 로렌하우스를 자랑하자면 일반 아파트 대비 65% 이상 에너지 절감을 실현하고 있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본인증 2등급에 달하는 친환경 주택입니다. 2등급이요? 네. 아니 그리고 맞아 소장님, 제가 듣기로는 국내 최초 제로에너지 단독주택 단지라고 하던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로렌하우스는 지금 총 60세대고 네. A, B, C 세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단지 내에는 주민공동시설, 어린이 놀이터, 자전거 보관소, 전기차 충전소, 무인 택배함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아니 제가 아까 좀 한 바퀴 둘러봤는데 사실 제가 이곳에서 좀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인프라도 굉장히 잘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입주민의 만족도도 최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노렌하우스에 거주하는 입주민을 만나 직접 몸소 체험한 것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만나보러 가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를 위해서 또 도움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네.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제로에너지 건축 로렌하우스 입주 4년차 이비영입니다. 제로에너지 건축이 다른 일반 주택과 다르게 좀 생소한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처음 로렌하우스에 입주하실 때 제로에너지 건축이란 걸 알고 입주하셨나요? 일부러 제로에너지 건축을 찾은 건 아니었고요. 남편이 직장을 세종으로 옮기게 되면서 아이가 어려서 집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주택을 원했거든요. 그래서 주택을 알아보는 중에 로렌하우스를 알게 됐고 로렌하우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로에너지 건축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때 제로에너지 건축이라는 걸 알게 되셨네요. 네, 맞습니다. 제로에너지 건축이 알고 보니까 난방비 그리고 전기세 등의 에너지 비용 절감에 장점이 엄청 있더라고요. 그래서 입주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 거주하신 지 4년 정도 되셨다고 했는데 4년 동안 거주하시면서 난방비나 전기세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아, 네. 엄청 몸소 느끼고 있는데 처음에 입주했었을 때는 저희도 제로에너지 건축이 어떤 효과가 있을지 반신반의한 게 있었었는데요. 네. 실제로 여름철에 전기를 가장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 여름철에 사용했었던 작년 전기 요금을 보여드릴게요. 네. 320kW면 일반 보통 전기세가 한 4만 원 정도 4만원에서 5만 원, 5만 원 정도 네, 나와야 되는데 실제 여기는 지금 6천 원도 안 나왔어요. 네 맞아요. 세대에서 이제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어 있어서 네. 한 달에 발전된 양이 400kW 이상 발전이 됩니다. 네. 그래서 발전된 양이 지금 소비된 양보다 더 많기 때문에 기본료에 부가세만 내고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 좋은 주택인데요. 제로에너지 건축은 건물에서 직접 에너지를 생산하고 사용하여 에너지 비용을 줄이게 됩니다.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법은 땅의 열을 활용하는 지열에너지, 연료전지 등 다양한데요. 주택의 환경에 따라 적합한 신재생에너지 발전 요소를 적용하게 됩니다. 로렌하우스에서는 어떤 신재생에너지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어요? 이곳 제로에너지 건축 로렌하우스에서는 태양광 패널을 통해서 발전된 직류 전력을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교류 전력으로 바꾸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태양광을 그 에너지로 사용하게 되면은 장마가 오는 날이나 이 추운 겨울에 이 에너지를 좀 얻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에너지의 비용이 좀 올라가지 않나요? 저도 사실 처음 입주했었을 때 그런 걱정을 했거든요. 네. 눈이 오면 사실 태양광 패널에 눈이 쌓이고 그렇죠. 비가 오면 햇볕이 없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걱정했는데 한 달에 생산되는 전기보다 저희가 매달 사용하는 전기의 양이 적기도 하고 그래서 그 남은 전기는 없어지는 게 아니고 잉여 전기로 저희 세대에 계속 쌓이게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로렌하우스에 입주했을 때 열이 나가거나
혹은 뭐 찬바람이 들어오고 이런 적은 없었나요? 오히려 단열이나 이런 에너지 효율이 되게 좋아서 여기 같은 경우는 도시가스를 사용하는데 난방을 하고 나면은 열기가 오히려 빠져나가지 않아서 너무 과하게 난방을 하면 더워서 오히려 힘든 정도여서 저희가 온도를 알맞게 맞춰서 난방을 해야 되는 정도고 냉방 같은 경우에도 냉방이 너무 잘 되고 효율이 좋아서 에어컨을 껐다가 또 켜기도 하는데 계속 시원해요. 안에 있던 열이나 이제 차가운 공기들이 밖으로 나가지도 않고 심지어 추운 겨울에는 찬 공기가 안으로 들어올 일이 거의 없다라는 얘기네요. 네, 환기할 때 외에는 네.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겨울철에는 뭐 히터를 틀지 않아도 지금 실내 온도가 한 20도 정도를 유지하고요. 여름철에도 냉방을 하지 않아도 26도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노래나우스 다른 타입의 살고 계신 분을 만나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노래나우스 입주 4년차 백정은입니다. 네. 엄청나게 절약된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네. 근데 이 외에도 제로에너지 건축에서 거주하시면서 또 다른 자랑할 만할 거리가 있으면 하나만 좀 자랑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바로 우리 집을 살아 숨쉬게 해주는 열회수 환기장치입니다. 열회수 환기장치요? 공기청정기랑 비슷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 집에 입주할 당시에 미세먼지 이슈가 심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공기청정기를 구입했는데요. 네. 저희 집에는 설치가 되어 있어서 구입을 하지 않았었어요. 네. 제가 제로에너지 건축에 환기장치가 있다라고는 들었거든요. 네, 여기 노래나우스는 열회수 환기장치가 다 설치되어 있는데요. 열회수 환기장치에는 미세먼지 필터가 있어서 외부에서 오염된 공기가 들어올 때 미세먼지까지 다 걸러서 깨끗한 공기가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열회수 환기장치잖아요. 네. 열을 회수할 수가 있는데 겨울철을 예를 들면 이제 내부에 따뜻한 공기가 외부로 나갈 때는 열회수 환기장치 내부에 있는 열기관수자를 데펴서 나가고 외부에서 이제 차가운 공기가 들어올 때는 아까 데펴진 열교환소자를 거쳐서 따뜻한 공기로 전환돼서 들어옵니다. 공기청정기가 없어도 여기가 다 공기를 걸러서 들어오는 거죠. 와, 아니 건강까지 챙겨주는 혜택이네요. 또 우리 집에서는 네. 실시간으로 전기 발전량과 사용량을 조회할 수가 있어요. 실시간으로 이게 바로바로 모니터링이 가능하다고요? 네,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네, 보여주세요. 네. 아, 휴대폰으로? 네, 휴대폰에 앱이 네. 설치되어 있어서 월별 발전량과 사용량을 그때그때 네.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야, 아니 진짜 친환경까지 생각하는 미래주택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네요. 아까 그 전집에서도 입주민께서 그 잉여 전기라고 해서 전기가 많이 남아둔다고 하셨는데 혹시 네. 이 집도 좀 전기가 많이 남는지 궁금하네요. 저희 집도 지금 발전량의 네. 절반 정도밖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절반이요? 네. 네, 그래서 남는 전기를 활용하기 위해서 바로 어제 전기차를 계약했습니다. 와, 진짜 너무 많이 전기가 얼만큼 남는 거예요? 발전량이 600kWh라고 보면 네. 한 달에 가정에서 300kWh를 쓰고 네. 300kWh 정도가 남고 있어요. 그럼 지금 얼만큼 전기가 얼마나 남은 거예요? 지금 제가 4년을 살았는데 네. 14,000kWh 이상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4,000? 몇 년을 더 쓸 수 있는 전기죠 이게? 네. 저희 집 평균으로 봤을 때 네. 앞으로 4년을 사용할 수 있는 양이라고 볼 수 있어요. 4년은 사용할 수 있는 전기가 쌓여있는 거죠. 쌓여있다. 이상한 건지.